오늘 우리 가족의 식사는요, 주말에는 꽃게 가리비 저기 게찌개예요. 꽃게찌개. 꽃게하고 가리비 꽃게찌개는 이 민어 내장, 저 민어 해 먹고 남은 내장을 냉동시켰다가 동태살하고 민어살을 같이 된장하고 고추장 풀어서 끓였어요. 아주 맛이 좋아요. 진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호박, 애호박 초무침하고 그다음 지금 오늘 만든 것은 가지, 자색 고구마, 또 고기. 고기 여기 고기 고기 탕수육이에요. 아주 맛있었어요. 아주 맛있는 탕수육을 시중에서 우리는 읍내 나갔다가 탕수육 좀 짜장면에 탕수육 좀 먹고 자고 그러다 아우 집에 탕수육이 더 맛있다고 집에 가서 해 먹자고 그냥 올라와요. 아좀 집에 탕수육이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뭐 치킨 후라이라든지 양념 치킨 후라이라든지 그런 것이 시중에서 밖에서 먹는 거보다 집에서 먹는 게 탕수육이라든지 이게 집 것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러 갔다가 그냥 아유 한번 누린내 나고 맛없는 시내의 중국집 탕수육 먹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탕수육을 밖에서 안 먹어요. 집에서 먹어요. 가리비 꽃게에는 애호박 꽃게 찌개는 애호박이 좀 들어가죠. 애호박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민어 내장에 참그 아껴놨다가 이제 냉동시켜 놨다가 찌개 끓일 때 넣었어요. 민어 해 먹고 나서 이제 그때 남은 내장을 그리고 이제 여기다 된장하고 고추장을 1대 3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시원한 동태살이 들어갔어요. 동태 정감 한 3분의 2쯤 넣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가지, 밭에서 뜯은 가지하고, 또 이게, 자색 고구마하고, 고기를 이렇게 튀겼어요. 고기를 튀겨서 같이 이제, 보통 탕수육 할때 그냥 고기만 튀기잖아요. 근데 이제 자색 고구마하고, 가지를 튀겨서, 큼직큼직한 가지 써서 바싹을 튀겨서 이렇게 하고, 애호박 초무침하고, 가리비 꽃게 애호박 찌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가족이 오늘 주일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맛 좋은 식사예요. 다 들에서 나온 것들이고 이렇게 이제 냉동실에 얼려놨던 고기 하나 꺼내다가 이렇게 푸짐하게 시커 먹고 남네요.